어제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렸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깜짝 놀라셨을 사건입니다. 제주도에서 전 아내가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내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살펴보시죠. 지난달 25일 36살의 고모 씨가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 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1차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나 혼자 전 남편 A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시인했지만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 오던 차에 어제 시신을 가방에 넣고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제주와 완도 사이의 바다에 버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속 어디에 버렸는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제주와 완도 사이의 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해경의 협조를 요청해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이 범행 후 배 타기 2시간여 전 제주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 28일 밤에 제주를 떠나서 31일 청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김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김포에 머물렀다. 애초에는 바로 청주로 간 줄 알았는데 김포에 들렀다 갔다. 해상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시신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와 완도 사이에 버렸다라는 발언도 100% 다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은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윤 기자, 의문이었어요. 왜 본인이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을까? 제주와 완도 바다에 버렸다라고 네. 진술을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네,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죽였을 겁니다. 살해 동기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본인이 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죽일 만큼의 어떤 갈등이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물론 아이의 양육권을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남성은 계속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법원에 아이에 대한 면적 보석권을 인정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에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면적 교섭권을 보장을 받은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무엇 때문에 과연 이 전 남편을 죽일 정도의 갈등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혼자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에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60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60cm의 여성이 과연 이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아까 보신 것처럼 가방에 넣고 유람선을 타서 던져서 버렸다? 과연 이걸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여전히 의문점이 지금 남아있고 제주에서 완도 사이에 버렸다라는 진술까지도 현재 믿을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사실은 박정하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마친 후에 또 제주도에 이제 부지사로 계셔서 저 제주에서 완도 사이 오가는 그 뭐랄까요 선박의 항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천에서 이제 제주 항까지 가는 데는 보통의 경우 뭐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차를 가지고 배를 타서 이제 움직였다는 게 좀 준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펜션이 있었던 조천에서 제주 항까지 가는 데는 직선 마을이 빨리 가면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범행을 했던 고 씨가 제주에서 오랫동안 연고가 있었고 제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어디선가에 이 사체를 훼손해서 유기했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에서부터 완도까지 인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인전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차는 배 바닥에 싣고 예. 보통 사람들은 위에 인전 2층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예. 차에 왔다 갔다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움직이는 과정에 차를 처음에는 세워놨다가 이 지하 차고지에 세워놨다가 움직이는 과정에 그 가방을 들고 어떻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완도에서 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행기와 달리 배는 사실은 엄격하게 이 그 검색을 하지 않아요. 예. 사실은 그 차 특히나 들고 가는 물건 외에 차에 있는 경우는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거나 아니면 심지어 트렁크도 열지 않고
그냥 배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그런 그 점을 점도 노렸다.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완도령에서 내려서 다시 육지에서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움직였으니까 김포 다니면서 혹은 뭐 연구 저기 그 살고 있는 청주까지 가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남편을 죽였느냐와 관련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 둘씩 단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단서부터 살펴보시죠.